안에서 제일 유명하신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송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쵸. 생각하고 그쵸. 별명도 참 많더라고요. 라면좌부터 해가지고 라면좌 울산의 아들 울산의 아들 그리고 그 캐릭터 뭐였지? 아 바가지 머리? 방송에서 그분의 패션 또 빠질 수 없죠. 가장 핫하지 네, 않나 네, 네. 컬렉션을 한번 같이 보면 너무 재밌겠다. 그렇죠. 방송 안에서도 그걸 찾아본 재미가 있어요. 뭐가 400만 원인 걸까? 도대체 400은 어디로 갔을까? 저희도 궁금한 부분이긴 해요, 사실. 그분 한번 모셔볼까요? 영철아! 안녕, 난 철이라고 해. 리조트가 엄청 큰데. 어디야? 아니에요? 아니요. 라면 먹고. 술 깨야 되거든, 술 깨야 되거든. 왜냐면 술 먹으면 라면이 그렇게 맛있어. 술도 깨야 되지. 취하신 거 같은데 지금? 저 못 참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울산에서 왔고 저는 살짝 좀 감성적인 편이에요. 400만 원이요. 백화점 한 준비를 좀 했다. 왕복 부산까지 해가지고. 아 부끄럽다 부끄럽다. 제일 비싼 거요? 원가 139만 원짜리요. 웃을 때 보조개 있어요. 안녕. 반가워. 솔로나라에서 그대로 온 것 같아. 난 사실 굉장히 놀랐어. 뭐를? 나는 이게 어깨를 내가 피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굉장히 이렇게 나와. 근데 쳐다만 봐요. 지금 느낌은 약간 좀... 그, 네. 아니 또 한껏 어깨가 움츠러져 네. 있어. 아니 언니 아쉬를...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깨 피세요. 더 추워. 혼자 있어서 더 추워. 어깨 좀 보여. 아 근데 나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런 모습으로 영숙님 뒤를 계속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아 접시 드시려고요? 고기 익으면 여기다가 둔다고. 벌써 또 챙기는구나. 박철 씨는 영숙 씨 따라가죠. 또 따라가? 자, 본인도 모르게 행동했던 것들이 이제 저희 카메라에 다 잡힌 거예요. 접시가 또 있을까요? 아, 그게 나 말을 걸고 싶은데 솔직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키에 약간 압도당했어 내가. 아, 실제 성격은 이제 내가 아니까 지금은 처음에는 이제 무표정이니까 이제 키도 크고 이러니까 아, 어떻게 말을 걸까 무슨 말을 하면 좋아할까 였었어. 아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아 무슨 말을 걸지 무슨 말을 어떻게 좋아할까 이거. 근데 굳이 내가 뒤를 졸졸 따라갔던 건 내가 안 따라가면 다른 남자가 따라올 것 같았어. 오~ 그거였거든. 아니 근데 그 사전 인터뷰 영상 보니까 우리 처음에 등장했을 때랑 헤어스타일이 너무나 다르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 그거? 너무 귀엽던데? 근데 나는 그게 더 좋았어. 근데 우리가 아, 진짜? 같이 그때 다 같이 봤었을 때 진짜 오, 저 머리 훨씬 나았다 귀엽다라고 우리는 그랬어. 훨씬 좋았어. 그게 내가 사전 인터뷰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머리 뭐냐고 물어보시길래 내가 이제 제일 그 살면서 좋아했던 시절이 학창 시절이다 순수하던 때라서 그걸 복각하는 마음에서 다시 이 머리로 깎고 다닌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거든.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TV에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이 머리로는 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요즘에 좀 트렌드를 조금 따라가자 내 입장에서는 그런 지금 머리 또 잘 어울려. 지금도 괜찮아. 다행이다. 이제 뭐 옷 얘기를 좀 해볼까? 한번 일어나 봐주실래요? 이게 언제 입은 거지? 첫 등장. 등장 때? 이게 이제 백화점 가가지고 여러 개 옷을 입어보다가 딱 거울을 봤어. 거울을 봤는데 약간 어려 보였어 얼굴이. 그래 맞아. 빨간색을 입으니까 그러긴 해. 가격이 얼마야? 93만 원. 93만 원. 그럼 지금 이 착장에서는 이 스웨이드 자켓만 산 거야? 아니 이거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새로 산 거야. 싹 다 새로 산 거야. 마네킹 벗겨온 거야. 그러네. 바지까지 다. 다 산 거야 나는. 그니까 나도 이제 연애를 오랫동안 안 했고 취미가 이제 막 기타 치고 이런 거니까 뭐 이성을 만날 일도 없었고 옷도 좀 편하게 나 혼자 입고 다니고 이런 쪽이었거든. 그래서 찾아보니까 옷도 없고 입어보니까 또 안 맞아 좀. 그래서 싹 다 새로 산 거야. 그럼 이 착장이 지금 얼마야? 이 착장? 하나씩 읊어보자. 하나씩 말해보자. 이거는 79,000원. 이거는 155,000원인가? 한 120만 원 되려나? 뭐 아무튼 그 정도 되겠지. 지금 120만 원이 걸어다니는 거네.
전체적으로 컬러감이 있는 게 없잖아. 네. 너가 추구했던 약간 컨셉인 거야? 약간 자켓이 이거보다 조금 더 살짝만 더 녹색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정도는 있었던 것 같고. 나는 여기서 그냥 바지만 바꿨어도 괜찮을 것 그래? 같아. 바지? 나는 저 후드티. 후드티를 약간 베이지색이나 베이지. 약간 회색에 가까운 거 해서 톤앤톤으로 맞췄어도 좀 낫지 않았을까? 자켓을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룩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지금 약간 전체적으로 묻히는 느낌이라서. 자켓은 너무 예뻐. 혹시 또 다른 옷 가져온 거 있어? 컬렉션 한번 보여줘. 우리한테 소개를 해줘봐. 나는 솔로 컬렉션. 명철이의 옷장을 공개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양가죽 자켓. 야, 네가 입으니까 무슨 그런 느낌? 터미네이터 같아. 예쁘다. 냄새를 왜 맡지? 그러니까 저렇게 운동해가지고 핏감이 완전 달라. 영식님 너무 예쁘다. 느낌이 다르게. 감사합니다. 아, 근데 좀 작긴 작다. 표정 당황했다 지금. 네. 잘 입다. 잘 입겠습니다. 표정 당황했다. 감사합니다. 영철이 한번 입어보자. 영철이 한번 입어봐요. 130만 원입니다, 고객님. 아, 귀엽다. 후드라서 약간 너무 그런 느낌이긴 한데 살 더 어리게 청바지 같은 거 입어도 돼. 청바지 진짜 좋았겠다. 색깔이 청바지. 그러니까 다 색깔이 다 모노톤이야. 맞아. 다 애매해. 포인트가 없어. 다른 자켓이나 이런 게 좀 주목받을 수 있는 티셔츠나 이런 걸로 갈아입는 좋을 것 같아. 일단 후드만 입게 좋아. 아, 후드만 바꿔보자. 일단 나한테 완전 기본 반팔 티가 있는데. 그거 입고. 혹시 벨트를 좀 뺄 수 있어? 그러니까 벨트? 벨트가 그게 약간 오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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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나. 훨씬 나. 머리 이게 뭐야? 뭐가 하얀색이 막 떨어져. 크리스마스야? 역시 저 치우는 거 생각해야지. 어, 이거는 갖고 좋다. 근데 약간 진짜 몸이 중요해. 패션에 맞춰. 패션 맞춰서요. 형도 형이 이렇게 허리가 굽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코디를 해줄 게 아니고 운동을 시켜. 운동 채널을 해줘야 돼. 운동 가슴을 위로 본다 생각하고 이렇게 어깨 내려 원래 자세를 했다가 어깨를 들고 뒤로 넘겨. 그다음에 숨을 내뱉으면서 네, 안 내려가. 여기를 눌러.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 이게 근데 기타 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진짜 훨씬 낫던데. 훨씬 나. 바지가 진짜 다른 색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바지가 어두운 색 있었어야 됐어. 총 400에서 너가 순수하게 옷에 드린 돈이 얼마야? 딱 옷에만 투자한 건 300만 원. 300만 원? 나머지는? 백화점에서 결제한 게 300만 원. 그렇죠. 나머지 100만 원은 뭐야? 나머지는 이제 머리하고 차 튜닝하고 차 튜닝? 뭐 했어? 앞에 그릴 튜닝했어. 왜? 왜? 오프닝 장면 때. 오프닝 장면 때. 왜? 왜? 컨셉을 약간 좀 영화계. 그렇죠. 잘한다. 근데 지금 의자랑 되게 잘 어울린다. 응. 왜냐면 그러니까 너의 옷에 저런 류의 뭔가 컬러가 들어가면 되게 잘 어울린다. 우리가 자기 약간 진한 녹색을 원했잖아. 여기 바지 어두운 색 있고 신발을 좀 바꾸면 아무튼 그러면은 나머지 100만 원이 이제 튜닝, 기타, 너에 대한 걸 쓴 거네. 그리고 부산 4번 왕복하는데 이제 또 그치. 근데 왜 부산까지 간 거야? 백화점 거의 크니까 많이 가더라. 거의 서울 어지간한데 많이 들어가나 어쨌든 있을 것 같아서 센터 크게 하니까 다른 것도 보자. 다른 옷은 다 기본이야. 이거 두 개가 메인 입고 맨투맨 기본. 아 그러니까 추웠지. 다 보면은 그 날씨에 대한 고려를 아예 하지 않는 거야? 한번 만져볼래? 이거 하늘은 잠깐만 저 바지들도 그런 것 같아. 이거 여름이야. 억울하다 억울해. 야 이건 진짜 완전 한여름 바지. 근데... 나는 진짜 그 생 바닷가 완전 옆에서 촬영할 거라고 몰랐어. 이게 기모도 없어. 그나마 기모. 안에 티 안 입고 저거만 입었어? 그렇지. 너 진짜 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진짜 날씨만큼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추웠는데. 아 그래. 얘는 그 니트 하나 입었다고 감기 걸려서 아팠는데. 근데 건강하긴 하네. 건강해. 그럼 영철님의 원픽은 뭐야? 지금 이 옷. 제일 좋아하는 착장. 나는 이거지. 그거에 뭐 다 해봐. 이거에 코디를. 원래 지금은 이런 티에다가 바지는 약간 회색 이걸로 입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좀 바꿔보려고. 그래. 너무 색깔이 다 멀멀해. 약간. 아니 모자는 아닌 것 같아. 아니 너가 이게 낫잖아. 이게 괜찮지 않지? 꾸러기 같아. 주머니 이렇게 딱 손
해가지고. 아, 여기 그래. 여기. 저기 잡아볼까? 한번. 앞에 하나를? 어, 하나만 잡아봐. 그리고 약간 반바지 같은 거 딱 입어주면은 딱 귀여울 것 같고. 여기에 주머니 있었어? 주머니가 있었어? 네. 좀 있으면 멋진 포즈 하나 해줘봐요. 멋진 포즈? 이게 어울릴 줄 모르겠는데 일로 와봐봐. 어! 그래 그래. 아 귀엽다. 아 진짜 이건 꾸러기입니다. 꾸러기다 꾸러기. 아, 잘 어울린다. 진짜 걸어갈 때 딱이다. 좀 신발이랑 바지 하나 입으면 될 것 같아. 그래. 반바지랑. 어 지금 뭔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만들어지고 있어. 네 옷인데? 이건 구하기 힘든 거잖아. 부장님! 부장님! 약간 이게 자동적으로 약간 이렇게 되네. 부장님! 아 귀엽다! 야, 훨씬 낫다. 선글라스 끼거나 아니면 머리에 올리거나 훨씬 낫다. 오! 됐다. 오! 훨씬 낫다. 네, 한번 찾아야 돼. 근데 지금 너무 느낌 좋다. 어, 훨씬 낫다. 일단 거기다 수평하러 가자. 여기에 그냥 맨투맨 입어도 될 것 같아. 조금 약간 쌀쌀하다. 맞아, 맞아. 요즘 같은 날씨다. 이거에 그냥 저 회색 저거 이거 웨이터맨. 어. 어. 색깔 있는 게 뭐가 있어? 아 오빠 훨씬 낫다. 살짝 그럼 이렇게 걷어 이렇게. 걷을까? 이 느낌이 날 수도 그래, 있을 것 같은데. 어 훨씬 낫다. 훨씬 낫다. 그리고 이거 해줘. 이렇게 촥. 와 나. 손을 빼면서 뒤로 자켓을. 역시 이게. 아 웃겼어 이것도. 이게 그런 느낌인가? 근데 너 주머니 손 넣었을 때 너의 어. 어깨가 자연스럽게 펴져. 어? 근데 와, 아까 올 때 회사 옷 입고 올 거 같은데? 회사 옷 회사 옷 어딨어요? 회사 옷 이거. 어? 한번 입어봐 주세요. 그래요, 출근할 때도 그렇게 출근할 입어. 때 느낌을 한번 봅시다. 어, 너무 예쁘다. 근데 그냥 이렇게 이게 예쁘다. 이게 예쁘다. 그냥 예쁘다. 이렇게 예쁘다. 그냥 이렇게 이게 예쁘다. 훨씬 낫다. 이제 어깨 훨씬 넓어 보여. 저게 제일 비싼 거야. 오, 그래. 회사에 아, 저게 저번에 돈 주고 산 거 같다. 아니요, 저도 입어볼래요, 이거. 어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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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입어보겠습니다. 이 자켓은 이제 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와 몸이야. 여기 구경이다 이게. 이로써 결론은 몸이다. 문제가 몸이다. 옷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운동하자. 되게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운동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영철이는 운동을 하는 걸로. 오. 끝나고 어디 가신다고요? 쇼핑하러 갑니다. 아니지 운동하러 가야지. 운동도 하고 쇼핑도 하고. 할 거 같네. 옷 사러 가자. 옷 사러 가자 진짜. 가자. 가자 가자. 옷 사러 보고. 나는 솔로는 SBS 플러스에서 수요일 밤 10시 30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